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매형손이 지금 매형손 오렌지죠? 오렌지가 지금 알집을 물고 있어요. 이제 일정 기간 지났고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볼까요? 이렇게 보면 오 보이시나요? 네, 알집을 크게 물고 있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네, 거미줄은 엄청 많이 쳤고 알도 튼실한 것 같아요. 지금 얘 꺼낼 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핀셋 두 개를 이용해서 알집이 안 다치게 해서 네, 꺼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꺼내볼게요. 오, 알집을 물고 튀네요. 알집을 지금 엄청 세게 물고 있어요, 얘가. 와우! 네, 물죠? 이렇게 물 때 싹 빼는 거예요. 싹! 네, 그렇죠. 와우! 완전히 어센 스타일이네. 어센처럼 성격이 그지 같네요. 네, 그지 같은 것보단 싸납네요. 뭐 싸나봤자 항상 말씀드리죠. 싸나봤자 이거 봐보세요. 그냥 다리 들고 야 너 죽을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얘가 나한테 달려들지 않아요 절대. 네, 우선 알집 빼고 나면 얘네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좀 어둡고 좀 온도 습도 잘 맞고 어두운 데다 잘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먹이 잘 주시고요. 근데 지금 알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알이 문제가 있습니다. 축축해요. 알이 전체가 너무 축축해요. 지금 알 껍질이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알이 지금 네 심각하게 젖어 있어요. 이거 망조짐인데 망조짐. 알이 많이 젖었어요. 물을 아까 바닥에 너무 젖어 있더니 이거 관리하신 분이 조금 사고를 친 것 같아요. 네, 알이네요.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라 그랬는데 네, 이거 큰일입니다. 알까지도 젖어있네요. 물을 들이부었나봐요 관리하시면서. 네, 안에까지 습기가 꽝꽝 차가지고 지금 날짜가 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알인거 보면 네, 아이고 하나 보이네요. 램프 여기 한 마리 지금 온도를 따뜻하게 안 올려준 것 같아요. 사육장 온도를 좀 따뜻한 데 놔뒀어야 되는데 그냥 추운 데 놔뒀네. 알은 그래도 젖어 있긴 했는데 안쪽까지 약간 습하긴 한데 지금 림프댄에도 한두 마리 보이고 네 싹 뜯어야겠네요 애들. 네, 램프댄들도 꽤 있네요. 근데 문제는 얘들 다 젖어 있어요, 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달라붙어서, 물기가 안에 있어서 그래요. 물기가 있어서 지금 다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쓱 하면 쏘르르 하고 다 쏟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빨리 뺀 게 다행이네요. 지금 여기 일하신 분 여기 관리하시면서 지금 그냥 물을 들이부은 것 같아요. 들이부어서 지금 알집 묶고 있는데 아마 걱정돼서 물을 부은 건지 물을 들이부어서 지금 안에까지도 알집까지도 젖은 상태가 돼가지고 물어보질 않아요. 네, 물어보질 않고 알려줘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본인 뜻대로만 해요 맨날. 림프 몇 마리가 보이네요. 지금 다시 잡아서 짠. 보이시죠? 지금 여기 바닥에도 젖어 있는 거. 그 지금 그 정도로 여기 물기가 잔뜩 있어요. 지금 오 마이 갓. 이렇게 계속 놔뒀으면 당연히 썩겠죠. 네, 썩어서 죽었을 텐데 그래도 알은 다 클린하게 나왔네요. 깨끗하게 나왔고 젖은 거 조금 물기 제거하고 역시 좀 말아서 좀 닦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휴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휴지로 살짝 얘네 인큐 돌릴 때 그 안에 그 스타킹 했을 때도 물기가 있잖아요. 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휴지 살짝 말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몸에 젖어있는 부분 닦아줄 수가 있어요. 얘 젖어버리면 문제가 이제 당연히 온도도 낮아지고 지금 알집에 있을 땐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꺼내놨을 때는 네 온도가 낮아져서 몸이 춥게 돼요. 그래서 네 춥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일이 하나씩 또 휴지에 옮겨서 물기를 더 제거하도록 할게요. 분리를 이제 휴지 위에다 다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알이 있었던 자리에요. 지금 액체들이 지금 굳어져서 이제 말라서 지금 이렇게 흔적을 남겼는데 지금 바로 자연건조 시키려고 지금 휴지에 올려놨고요. 지금 물기 있는 것들이 잠깐만 놔둬도 돼요. 잠깐만 놔둬도 이렇게 쭉 이제 알 겉표면에 있는 물기가 말라요. 마른 상태에서 이제 네, 준비된 스타킹 여기 위에다 올려서 네, 처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 옮겼고요. 지금 물기 다 휴지에다가 빨려서 자연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네, 기존에 쓰던 네, 일단 옮겼어요. 지금 림프로 변한 거는 17마리 정도 되고요. 17마리 정도 변했고요. 그리고 아직 또 아린애들 숫자 안 셌습니다. 귀찮아서 이거 하나씩 핀셋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1이거든요 이것도. 네, 계속 옮겨서 이거 지금 뚜껑 닫아서 네, 다시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을게요. 잘 부화되길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안녕. 네, 지금 다시 영상이 안 끝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는 추가 영상이고요. 추가 영상인데 지금 거미줄 사육장에 더러워서 옮겨주면서 아까 알지 뺏었던 앤데 지금 거미줄 뭉치를 뭉탱이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보시면 네 자기 알집인 양 지금 물고 있죠? 네 자기 알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집을 빼고 나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좀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예민한 애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전에 저희 처음 메이팅했던 로즈웨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자기 알집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스트레스성으로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알집 뺏고 나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거미줄로 이제 뭉쳐서 얘 본인 거미줄이죠? 본인 거미줄로 뭉쳐서 이렇게 동그랗게 알집처럼 만들어서 넣어주면 자기가 알집 있냐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간 지나서 자기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버리거든요. 네, 버리게 되니까 그때까지 좀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으로 네, 이 영상 추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진짜로 안녕.